이슈 투데이. 팔러스포디스 페닌슐라에서 토요일 오후에 산사태가 일어나 12가구가 대피했습니다. 또 어퍼모티브 액션 위헌 판결 후에 SA가 대학 입학 시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A 타임스에서 몇 가지 팁을 소개했습니다. 또 99 렌치 슈퍼마켓에 2세대 이민자들이 오너로 들어오면서 마켓이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가 LA 타임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이 세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팔러스포디스 페닌슐라에서 산사태 사건이 났는데 제일 먼저 우리 박 기자가 속보로 기사를 전하셨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11시에 트위터로 이제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가 했는데 그걸 딱 보고 제가 한 시간 후에 이제 기사 썼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동료 기자분이 이제 일요일 날 팔스파디스 쪽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목격자분들하고 그 집에 주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 우리 라디오 코리아 기자하고 이 근성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우선 이 산사태 사건부터 좀 자세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팔러스파디스 페닌슐라 북쪽 롤링 힐스 이스테이트에서는 토요일 오후 4시경 집안이 움직이고 집 안밖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몇 분 후 소방당국은 균열이 보인 12가구의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집들은 눈에 보일 정도로 기울어졌고 몇 집은 이미 협곡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왜 산사태가 벌어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뭐 비가 폭우가 쏟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조사 결과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근방에 집들이 지어진 지 45년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8년 45년 전 집들이 지어진 후 한 번도 이 근방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예. 시 관계자는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 집안이 불균형적으로 되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가 내린 지는 몇 달이 됐지만 은 네. 물이 흘러내린 속도가 땅 위하고 땅 아래하고 속도가 다르다면서 그렇군요. 이 비가 내린 게 땅 아래에서 천천히 가면서 이 산사태를 좀 그 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아직 하지만 정확한 계기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역엔 이 네이버후드는 약 80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시선 관계자는 이 산사태가 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주택도 산사태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이 동네 집값이 상당히 비싼 곳인데. 아,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네? 비싸죠. 네. 이거 정말 정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뭐 꿈의 동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큰 일이네요. 저도 이제 거기를 자주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바닷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야, 자주 맞습니다, 가는데 맞습니다. 아 집들이 너무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실 거예요, 이 동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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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근방에 산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팔러스포디스 그 이 반도 페닌슐라가 좀 전체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반도 남쪽 바닷가 포르투기즈 밴드, 그러니까 샌피드로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팔러스포디스 드라이브를 쭉 지나가면서 남쪽에 있는 바닷가인데 이 곳에서는 산사태가 지난 70년 동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 1956년 쿠엔치아 블루바드를 이 바닷가로 연장 공사를 할 때 예. 공사 노동자들은 수천 톤이 흙을 이 지역 위에 떨어뜨리는데요. 네. 이 연장 공사는 결국 무산됐지만 흙의 무게와 움직임은 산사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네. 몇 천 년 정도 동안 산사태가 벌어지다가 안 벌어지고 이 공사가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이제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웬치우스 파르스퍼디스 시 관계자들은 이 지역의 집안은 매년 남서방향 약 8피트의 속도로 움직인다면서요. 지난 15년 동안 일부 토지는 수평으로 200피트 넘게 이동했고 60미터가 넘는 거죠. 예. 그리고 수직으로도 18피트, 그러니까 6미터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처 파르스퍼디스 드라이브 사우스, 저도 이제 많이 드라이브 가는 곳인데 또 균열이 발생했는데 이 균열을 메꾸기 위해서 시는 연간 약 100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랬구나. 큰 돈을 그래요. 쓰고 있는 거죠. 도시가 작은 네, 이런 규모의 돈을 쓰고 있으니까. 네. 네. 아, 이 동네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런 일이 집값이 좀 떨어지겠어요, 잘못하다가. 그렇겠는데요. 아니, 집값도 집값이지만 사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해지기도 하겠군 말이죠. 네, 네. 근데 이 바닷가에 근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이 높은 곳들이
저도 뭐이 남가주에서 오래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한 20년 전에 있던 그 이 언덕 그러니까 절벽 위에 있던 네네. 집이 지금은 없어진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아. 있어요. 제가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네네. 볼 때. 네. 그래서 야 이게 좀 그렇게 이렇게 안전한 것만은 아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됐네요. 아 저도 모르겠어.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바닷가 근처에 살고 싶지고 왜냐하면 너무 경치가 좋잖아요. 네. 하지만 사는데 이런 그 산사태나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이번 네. 사건을 보면서 좀. 그 적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산타모니카 네. 쪽에 10번 프리웨이 끝나고 패시픽 코스트 네. 하이웨이 쪽으로 올라가면서도 저는 오른쪽에 있던 집들이 여러 채 없어진 거 많이 아, 봤어요. 네. 그동안에. 저는 그런 집들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봤을 때 한국은 높은 산 위에 있는 집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바람을 많이 맞기 때문에요. 집안에 많은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산 위에는 집을 짓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다 산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저 집안에 가구마다 바람 잘 날이 없나 있나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의 지도나 이런 걸 보면은 집들이 다 언덕 밑에 쪽에 있잖아 산 아래쪽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서 이것도 문화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네. 네. 자 토픽을 바꿔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이제는 수필 에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듯이 그 어퍼블백션 위헌 판결 후 에세이가 네. 대학 입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학 입시에서 에세이가 자신의 인종,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LA 타임스가 이 에세이 작성을 도우는 몇 가지 팁을 소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UC 산타바바라 입학 담당자 리사 프레츠캅스는 많은 흑인 학생들이 2020년 그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말했는데요. 네. UC에서는 인종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어퍼블랙션이 금지된 지 몇십 년이 되었죠. 예. 하지만 2020년 당시 흑인 학생들이 고통과 분노가 학생들이 어떤 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는지를 에세이 통해서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 학생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교 토론 그룹을 만났다는 얘기를 에세이 쓰고 그거를 감명 깊게 봤다고 이 프레츠캅스는 얘기했는데요. 이 한국 학교 등을 가기 위해서 토요일을 포기한 것에 대한 글을 쓴 아시안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토요일에 네, 주말 토요일, 한국 네. 학교에 가려고 토요일을 나눈 하루를 포기했다. 그렇죠. 정체성을 위해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네. 그것도 인상 깊게 봤다고 프레츠캅스는 얘기했고요. 이 퍼츠캅스는 이 글에서 학생들이 희생과 헌신을 봤다고 했습니다. 한 라틴계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이 춤을 이제 가르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에세이 썼는데 이 에세이가 인상 깊게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프레츠캅스는 자신의 인종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 학생이 있으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맥락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시아인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인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이제 쓰라는 것이죠.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차별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촉발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차별을 극복했는지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있는 그대로 잘 쓰라는 얘기죠. 본인이 느끼는 것도 쓰고, 그래서 그것을 극자 이 뭐에 극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좀 써라 뭐 이런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대학생들도 조언을 했다고요? 네, 그 올해 스탠퍼드에 입학하는 심야 스미스 학생은 9살 때 아버지를 잃은 것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요. 이 학생은 아버지를 잃은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만약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이 나의 삶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됐는지를 짚어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예. 예의대 퀸시 디아이로 학생은 흑인으로서 인류적 차별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때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그때 다치면서 이 간호사 그리고 의사한테 받은 뭐 차별 등을 좀 쓴 거, 그 차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네. 쓴 거죠. 이 그 차별을 겪으면서 이사에 대한 꿈을 키웠다면서 아, 네. 이 부정적인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꾼 방법을
SR을 통해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네, 네, 포인트 네. 좀 잡았습니다. 네. 네.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인종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차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네, 이제 뭐 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쓰라 네. 이런 조언을 한 것이죠. 네. 자,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마켓 99 오렌지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2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경영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99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이제 뭐 많은 양가주도 많은 곳이 있는 곳인데 이 1984년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시작한 99 단체는 이제 11주의 58개 지점을 가진 대형 슈퍼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뭐 H마트도 이제 한 30,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 씨는 더 큰 거죠. 이 99 단체를 시작한 워저 첸 씨 아들과 딸 2세대 이민자입니다. 이 네. 존슨 첸 그리고 엘리스 첸 씨가 슈퍼마켓 체인 경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존슨 씨와 엘리스 씨는 어렸을 때 고객 서비스 카운터 뒤 그 뒤에서 자리 잡아 좀 지루했지만은 이미 있는 주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이제 학생들 어린이들이야 다 어머니 아버님이 하는 가게 거기 카운터에 앉아서 자기 어린 생활을 다 보냈죠. 숙제하고 그런 그렇죠. 네. 이렇게 저는 미국에 와서 그 99 렌치 스토어에 그냥 우연히 가게 됐는데요. 개를 보게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그 살아있는 킹크랩을 팔더라고요. 아, 그게 난 좀 지금 개 덕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개. 네. 저희도 이제 저희 가족들도 네. 이제 그 개를 먹을 때는 네. 항상 나향한 집을 가서 저도요. 개를 사서 네. 네. 집에서 네. 이제 사 먹습니다. 네, 인상적이어서 아니 어떻게 이 킹크랩을 가지고 오길래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예, 인상적. 그 오늘부터 다크 쪽으로 가겠네 또 이 교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 요즘도 싼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요. 네. 네네. 그래서 이 99 렌치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대부분의 신약품이 미국 그리고 멕시코 동장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했을 때는 아시안 그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오는데 이게 바뀐 것이죠. 네. 약 7,000명 이상이 직원을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요즘 트렌드는 필리핀 재료 그리고 매콤하고 혈액 얼얼하게 하는 사천식 맛이라면서 마라탕 네 마라탕 인기 많지 않습니까? 요즘 예. 한국에서도 그런 게 인기 많다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존슨 씨는 말했습니다. 네. 이 존슨 씨는 미국 내 아시아인 커뮤니티는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 냉동 제품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스토어 안의 정육점 수요는 적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요즘 사람들이 미리 썰어져 포장돼 있는 그 고기들을 아, 선호한다고 해요. 저도 뭐 가면 마켓 가면은 정육점에서 이제 자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포장돼 있는 네, 고기를 구매하니까 뭐 H마트도 그렇고 다른 뭐 가주마켓도 그렇고 이런 한인마켓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가 좀 있네요. 저희는 포장돼 있는 것보다 그냥 고기 여기 이만큼 주세요 하는 거가 좀 더 신선한.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거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저걸 포장해서 파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아, 여기서 네, 저는 이제 뭐냐면 포장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좀 냉장고에 있을 때는 좀 그 신선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하는 건데. 네. 존슨 씨는 하지만 그 큰 어항 뭐 나연 텐데스카는 마치는 큰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수족관 같이. 네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생선도 바로 이렇게 요리해서 네. 주고 하잖아요. 네. 99 렌치가 전부가 58개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데 네. H마트는 몇 개나 되나? 한 4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아, H마트도 굉장히 이제 요즘 경영이 좀 넓히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시안 마켓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라인트가 조금 더 이름이 좀 있지 않나. 네, 역사가 길고 또 남가주에서는 특히 그 라인트가 가주에서 시작됐고 네. H마트는 이제 동부에서 시작됐으니까 네. 좀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LA 한인타운 지역에는 99 렌치 그 마켓이 없어요. 네, LA 쪽에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아하, 없어요. 그래서 네. 하신다 하이 쪽으로 좀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UCLA 쪽에 웨스트우드 쪽에 이제 나이언스를 열다고 아, 제가 그래요? 뉴스를 봐가지고 네, 이제는 그 도시 쪽에서 좀 넓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야 한남 체인이나 H 같은 이 한국 마켓 이런 데 가는 게 편하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특별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저희 라디오 코리아와 LA 타임즈가 합동으로 길거리 노래방을 주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6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 코리아 타운 플라자에서 12시부터 6시까지 벌어지는 길거리 네. 노래방인데요. 아이고. 2시부터 4시까지 길거리 노래방 그리고 4시부터 6시까지는 K-댄스 커버 콘서트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아, 댄스 커버 콘서트. 네. 네. 이 K-댄스 커버 콘서트 지원자는 이미 다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아이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래요? 이 길거리 노래방은 뭐 당일 바로 오셔서 참가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거리 노래방 1등 상품은요 왕복 에어프리미엄 항공권과 $700 2등은 $500와 삼성 프로젝트 3등은 $300와 삼성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네. 어찌저찌다 보니까 제가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되었습니다. 네,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뭐 사실 뭐 심사위원을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재를 하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네. 아예 심사위원이 되셨네요. 네. 네. 엘타임스가 사실 뭐 그 필리핀 게이 커뮤니티라고도 이 노래방 이벤트를 개최한 지가 한 몇 달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아시안 게이 커뮤니티를 좀 다르면서 네. 이 노래방도 하고 좀 즐기는 이벤트 좀 개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나가면은 좀 봐줄 겁니까? 네. 아유, 네. 아유, 뭐 그다음에. 아유, 네. 아유, 안 됩니다. 일단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